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뭐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트위터 인수, 즉 SNS라는 도구를 인수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언론의 자유, 환호와 공포의 순간이다. 즉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트위터를 만들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거죠. 말은 아주 좋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언론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근데 참 놀랍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5조 원. 과연 이제 55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뭐 생각일 거고요. 항상 이 과거에 재벌들이 또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자만 들여다보면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이런 행위가 뭐 새로운 어떤 현상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이전에도 과거에도 이돈 많은 사람들의 재벌들이 언론을 인수했던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했던 게 인수가 있었던 게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죠. 베이조스 2013년에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제 이건 제조업이라든지 IT 뭐 기업 출신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도 뭐 이런 그 인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언론 재벌인 머독이죠. 머독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했고, 사실 머독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죠. 뭐 이미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그룹을 창업해서 뭐 우리나라 국내 뭐 1위, 2위의 재벌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만 이후에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에는 정치 권력에 도전을 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치하고 경제 권력을 동시에 쥐려고 했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참담한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만, 동시에 정치 권력, 경제 권력과 더불어서 또한번 쥐려고 했다는 게 언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 권력은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를 1991년에 창간을 해서 국내 언론의 이제 지형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이제 큰 어떤 재벌이 언론사에 진입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물론 이제 정주영 씨가 문화일보를 창간했던 그 이면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배경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삼성그룹이 중앙일보하고 동양방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끊임없이 현대그룹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복수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결국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키워왔던 정주영 씨가 뭐 문화일보를 창간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을 떠나서 현대와 삼성그룹은 이제 재벌 순위 1, 2위를 놓고 정말 서로 간에 엄청난 치열한 비방전을 했던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일보라는 것은 정주영 씨가 이제 국민당을 창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만 1991년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결국에는 이제 정주영 씨의 국민당을 이제 옹호하는, 이제 그걸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당의 기관지라는 비난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미국 정부하고도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결국에는 때때로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이제 그 이전에는 이미 이제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시킨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만, 트위터는 끊임없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경고를 해왔던 즉 트위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활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트위터도 55조 원이라는 큰 돈이 제시가 되니까 굴복한 셈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자유보다 훨씬 금권, 즉 이 금전적인 권력 또는 자본의 지배, 자본의 권력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번에 좀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과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환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공포는 또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의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수민족, 즉 마이너리티죠. 그래서 소수인종이죠. 소수인종이나 아니면 뭐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등등에 대한 어떤 정말 자유로운 공격, 자유로운 어떤 비난과 비판이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보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언하고 있는 것은 트위터를 비상장사인 채로 그대로 두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에서 트위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방향, 즉 대주주 입김이 대단히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상장된 회사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연 이제 이런 출발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언론 자유하고 자유로운 어떤 언론과 의견의 교환이라는 게 얼마만큼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좀 우려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는 트위터를 가지게 된 일론 머스크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은 뭐 이미 트위터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년인가요? 2009년이네요. 그래서 트위터를 2009년에 중국 정부가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위터는 중국 정부하고 현재 직접 인연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중국 정부가 방법은 없는 거죠. 반대로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친중국적인 발언과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게 이미 그 테슬라 매출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 정부의 정말 이 호감을 중국 정부가 호감을 가질 만한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세계적 디지털 리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당국이 데이터 유출 등을 이유로 군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직원에게 중국의 공공기업 임직원이죠. 즉 테슬라 차를 이용하지 말라, 즉 사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리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고 테슬라의 일단 배터리의 주요 소스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거의 한 반 이상 일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 미국 정부하고는 지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 지출 법안, 예를 들면 그 내에 어떤 게 있냐면 전기차 지원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노조가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약 한 530만 원 정도, 4,500달러 정도 감면이 되고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약 500달러, 약 60만 원 정도를 공제해주는 이제 추가 공제군요. 추가 공제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무노조 경영 중 노조가 없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보조금을 받지 못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트위터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친중국적인 그런 어떤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닌가, 또는 반대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일론 머스크를 지렛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 좀 유리한 정보를 전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정주영 씨가 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가 했던 문화일보의 어떤 창간 그리고 베이조스가 인수했던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 중앙일보하고 이제 동양방송 지금 이제 JTBC입니다만 인수한 또는 참가나 그런 이미 그런 경력이 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창업을 했던 그런 자본의 지배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많은 비난과 우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트위터를 활용할지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언론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대단히 어떤 조심스럽게 우려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